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핫스퍼에서 6년 동안 활약하면서 기대 이상의 성장세와 기량을 발휘해내지 못해 팬들의 많은 질타를 받아왔던 다빈손 산체스 선수가 결국 토트넘 핫스퍼에서 팀 내 주전 경쟁에 밀려나면서 완전한 벤치 신세 전력외로 분류가 되었는데, 기존의 토트넘 핫스퍼의 수비진 문제에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해왔던 다빈손 산체스 선수가 벤치 신세에 지쳐 팀을 떠나기를 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이번 2022-23 시즌을 8위라는 실망스러운 성적으로 마쳤고 그 어떤 유럽 대항전 진출에도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안토니오 콘테,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라이언 메이슨까지 시즌 도중 팀을 맡은 감독만 3명이나 되는 비정상적인 시즌을 보냈었고, 특히 수비진에서 프리미어리그 38경기 동안 63골이나 허용하는 거의 하위권 수준의 실점률로 수비적인 문제가 정말 심각했었는데요. 이에 토트넘 핫스퍼에서는 새로운 수비수를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얼마 전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해리 맥과이어 선수의 영입을 노린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바로 오늘 이적시장의 절대적인 신뢰도를 자랑하는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에 의하면 기존의 토트넘 핫스퍼의 수비진 문제에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해왔던 다빈손 산체스 선수가 벤치 신세에 지쳐 팀을 떠나기를 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다빈손 산체스 선수는 만 20세의 나이로 네덜란드 명문 AFC 아약스에서 핵심 주전 수비수로 활약하면서 많은 기대를 모았던 수비수였는데요. 하지만 다빈손 산체스 선수는 2017년 토트넘 핫스퍼로 이적한 뒤 현재까지 6년 동안 통산 143경기에 출전하는 등 많은 기회와 경험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은커녕 오히려 기량이 퇴보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잠재력을 발휘해내지 못했고, 심지어 최근에는 아예 벤치 신세로 전락하게 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식 보시겠습니다. 다빈손 산체스는 토트넘 핫스퍼에서의 생활을 그만두고 싶어하며 그의 아웃을 놓고 이미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26세의 콜롬비아 수비수는 2017년에 4200만 유로, 한화 약 600억 원의 아약스에서 합류했고 토트넘에서 200경기 이상 뛰었다. 그러나 그는 지난 시즌 전력에서 크게 간과가 되었었고 일부 경기에서 몇 번의 엉뚱한 모습으로 서포터들의 분노를 여러 번 느꼈다. 본머스에게 3대2로 패배한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 팬들은 다빈손 산체스에게 야유를 보냈다. 산체스는 부상당한 클레망 랑글레를 대신해 35분에 투입되었으나 그의 실수로 도미닉 솔랑케가 51분에 2대1 역전골을 놓도록 했다. 그 콜롬비아 선수는 후에 모든 볼터치에서 야유를 받았고 결국 교체로 들어왔다가 다시 교체로 나갔다. 그리고 그는 또한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FA컵 경기에서도 처참한 허태클을 한 뒤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제 파브리조 로마노는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은 그 남미인이 북런던 클럽을 떠나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위터에 다빈손 산체스가 올여름 토트넘 핫스퍼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경험을 원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구단을 찾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면서 토트넘 핫스퍼가 폼이 그야말로 박살이 나버린 600억짜리 수비수 다빈손 산체스 선수를 참다 못해 내각을 하게 될 것이며, 선수 본인 역시 구단에 이적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다빈손 산체스 선수의 새로운 행선지로서 콜롬비아 현지 매체 소식에 의하면 김민재 선수가 뛰었던 페네르바체와 개인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사실 김민재 선수의 이적 이후 이렇다 할 센터백 대체자를 구하지 못했던 페네르바체로서는 간만에 그래도 빅리그 출신 경험도 많은 선수를 영입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터키 슈페르리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래도 다빈손 산체스 선수가 다시 폼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산체스 선수는 2024년 6월까지 토트넘 핫스퍼와 계약이 되어 있는 선수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지나면 프리로 팀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산체스 선수에게 이적료를 조금 이라도 회수한다는 부분에서 토트넘에게도 상당히 이득이 되는, 그리고 윈윈이 되는 이적권이 될 것 같은데, 토트넘으로서는 이미 클레망 랑글레 선수까지 임대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난 만큼 새로운 수비수의 영입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며, 번번이 수비수 영입에 있어서 재미를 보지 못했던 토트넘이 부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수비수의 영입을 성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번 소식은 김민재 선수가 2020년 토트넘 핫스퍼 이적설이 났을 당시 에릭 다이어, 다빈손 산체스 선수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일부 국내 축구 팬들의 주장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소식이 아닐까 싶고, 다빈손 산체스 선수와 김민재 선수 이 두 96년생 센터백의 운명은 2020년 당시만 해도 김민재 선수가 토트넘으로 도전하는 훨씬 명성이 떨어지는 입장이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이 두 선수의 입장은 바이에른 뮌헨과 페네르바체로 완전히 엇갈려버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